8월 6일이었습니다. 8월 6일 날 명품 국화 영상을 올린 게 있었고요. 이렇게 보시는 대로 외목대에 그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. 여러 갈래에 제각각의 품종을 접목을 해 놓은 게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일장이 5.5주 정도 되는 그 품종 열대 종류를 이 한나무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그리고 영상에는 다섯 종류인가 하는 거를 접목하는 거를 시연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. 오늘 9월 15일입니다. 지금 적심을 이제 마지막 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중간에도 좀 이 겨순을 따줬는데 겨순이 지금 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겨순은 전부 오늘 제거를 해줍니다. 제거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런 위쪽에 이제 적심이 되니까 새순이 좌우측에서 나오면서 꽃이 더 많아지는 거죠. 지금에도 확실하게 꽃이 오는 거랍니다. 요거는 제가 많이 해봐 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늦가을에 꽃이 한 번에 확 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. 이 부위 지금 테이프가 하얗게 보이는 데가 여기에 접목을 한 부위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목을 칩니다. 정화를 잘라내면 겨순에서 또 새순들이 나오죠. 그러면서 꽃이 많이 오는 거죠. 이쪽에 나무는 둘레 다섯 군데 접붙인 게 한 군데가 죽었습니다. 접목 헐착이 안 됐으니까 요거는 잘라내면 기존 원대에서 꽃이 오니까 또 커버가 되고요. 나머지 것들을 접목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적심을 해줍니다. 이쪽에도 적심을 해주고요. 네, 그래서 접목은 제가 요거는 깎기 접목으로 했어요. 깎기 접목이나 그렇지 않으면 짜게 접 두 가지 형태를 했습니다. 네, 궁금하신 분들은 짜게 접이나 깎기 접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. 이런 식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기존 공대에서 하나 남겼으니까 나머지 중간에 맹아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. 요걸 가지고 다시 삽목을 해도 됩니다. 지금 삽목을 해도 되는 게 지금 삽목을 하면 또 잘 되는데 이런 식으로 꼽아놓으면 열흘이면은 또 다 발근을 하니까요. 접수 위에 부분만 남기고요. 잎을 전부 따줬습니다. 그래서 하나 둘 이쪽에 세 번째 요거는 좀 상태가 약간 안 좋은데요. 이렇게 해서 화분 네 개 해놨습니다. 여기서 여러 색상의 국화꽃이 외목대에서 피면 그래도 보기가 좋을 듯 합니다. 그래서 꽃 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